저희가 묵는 호텔 옆에 베트남 식당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멤버들과 좀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. 그냥 뭐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 식당 가면은 딱 먹는 한국인 세트 A로. 들 말아보세요. 이거 잘 맞는데? 감사합니다. 소스는 이거랑 소스. 스프라이트라 콜라. 감사합니다. 인생을 끝난 느낌. 비주얼은 충격적인데 지금 헤어스타일 뭐야? Let's go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 그냥 동네마다 있는 시장인데 63층 63 빌딩에서 아침은 조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베트남에서 조식으로 빠질 수 없는 쌀국수와 간단한 브렉퍼스트 준비했습니다. 아주 중요한 국무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공간이네. 시작하지. 야, 모두 준비됐나? 사인을 해볼까? 자, 송미로 장관 이쪽에 어? 앉으시게. 보안 검색대야? 뭐야 이거? 같이 나오잖아. 생각보다 많으니까 저주는 분들 안녕하세요. 상대방이 뭐 없어. 제가 나눠보니까 약간 위스키랑 소주는 엄청 궁금하다. 진짜 친해지니까 노래가 이래. 나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이라고. 상대방 편하게 해주고 사실 제가 어려워요. 뭐라고 많이 하세요? 내가 세상 씨랑 말 좀 탔어. 알았어. 여기서 갈 거야. 아직 얼라는데? 오케이.
생강 맥주 대박. 축배 짜릅니다. 축배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축배. 축배. 탄산이 좀 더 세고. 난 괜찮은데 좋은데. 좀 맛있어. 굿. 좋아요. 맛있어, 맛있어. 맵다. 어, 매워. 근데 이 마지막 이거 초콜릿 같은 거 있던데? 공부 되게 해왔네요. 되게 공부를 엄청 해왔네요. 관심 없는 척 하더니 얘가 아침에 간다고 해서 고려가 어딘지 찾아본 거야. 찾았어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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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맛도 있고, 어, 맛도 있고. 그냥 오히려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낄 것 같아.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대화를 할 수 있어. 아,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야. 처음이지, 처음이지. 어. 나도 이거 뜯는 거 빨갛지 않아? 어, 이거 올라오고. 이거 올라오고. 야, 할까요? 여기. 예! 감사합니다.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 추억이 되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대와 나는 over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 사는 다 앞에 놓으면 돼요? 다 제 거예요. 뜨거워. 뜨거워. 맛있다. 이런 것도 되게 신선하고 향채도 다양하고 진짜 소스 자체도 엄청 달고 응? 오케이 이게 소스야? 좀 소스 Nope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까 너무 좋은데요? 아쉽게도 저희가 주말이 되기 전에 이제 한국을 가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좀 즐기진 못하고 야경을 잠깐 구경하러 왔는데요. 내일 스케줄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! 나는 춤을 춰 Let's dance flamingo